첫 번째는 지금 쇼박스로 한번 가겠습니다. 쇼박스는 저희 스카이님께서 남겨주셨는데, 매수가가 6,300원이시고, 비중은 많지 않으시네요. 네, 10% 들고 있습니다. 지난주 목요일부터 운봉이 오늘까지 연출이 됩니다.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, 쇼박스가 어쩌다 보니까 지지선이 다 이탈이 됐네요. 모두 다 지지선을 위로 이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요즘에 뭐 미디어 컨텐츠 쪽에 이슈가 조금 뜸하죠. 그래서 거래도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, 오늘 50만 주 조금 안 나오네요. 거래 한 48만 주? 네, 요 정도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저희 시청자님이 6,300원대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누적되는 손실을 좀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, 반응에 대한 트리거 기다리면서 요 정도 시간 투자 가능할까요? 숏박스? 네, 일단 뭐, 한 2주 전이었죠? 나름대로 고점 만들어 놓고 지금 조정 들어오고 있는데, 뭐, 지금 조정은 이 종목만의 조정인가요? 아니에요. 거의 모든 종목의 조정이기 때문에, 솔직히 뭐, 이러한 캔들 위치에서는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? 라고 했을 때, 손절 자리는 아니에요. 오히려, 제가 봤을 때 없는 사람 매수해도 될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. 결국 이 자리에서, 샀는데 시장이 나름대로 오늘 저점 만들고 올라가. 그러면 올라갑니다. 그러나, 시장이 좀더 떨어져요. 그러면, 물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어요.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, 지금 자리는 내가 봤을 땐 보유 자리다.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지금 매물대만 놓고, 우리가 봤을 때는, 매물대만 놓고 봤을 때는 한 6,700원, 여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, 버거울 수 있어요. 그러나, 이 시장의 역량이 아니었다고 한다면,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이 자리 5,700원, 5,800원, 여기가 지지 자리였어요. 근데 시장 깨지니까 어떻게 돼? 그냥 같이 깨지는 거지, 뭐. 같이 깨지고,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지금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냐 했을 때, 뭐 이전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마구 나오는 건 아닙니다. 마구 나오는 건 아니야. 그렇다면, 6,300원 매수해가지고 10%야. 그럼 지금은 기다리는 겁니다. 기다리시고, 그다음에 얘가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까요? 라고 했을 때, 저점에서 고점 한번 싹 거봐요. 싹 거보면은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, 결국 요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해주고 가줄 수 있는 고점 대비 딱50% 빠진 자리예요. 그러면 그 다음 자리가 한 4,900원 되는데, 5,000원 깨는 자리에서 바로 추매하지 말고, 여기 와서 좀 얘가 좀 지지해주고, 나름대로 우리 큰 형님들 뭐 추가적으로 나가지 않아요. 수급도 보면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수급 흐름에 있어서 연기금이 얘가 좀 주도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, 연기금이 꾸준히 사는데 얘가 여기 5,000원 깼어. 그래 놓고 한 4,900원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게 되면 추매하세요. 추매해가지고. 그러면 추매해가지고 볼 자리는 얘가 그냥 또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. 그러면 얘가 만약에 요 자리 와가지고 지지해주고 반등 나오잖아요. 그럼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의 또그 4등분을 해봐요. 4등분 해갖고 절반 가격이 어디 나오는지 그럼 그 자리에서부터 그 절반까지를 일단 목표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 자리다. 우리가 종목 사가지고 손절 칠 생각만 했는데, 종목 살 때는 내가 얘를 왜 샀고 얘산 이유가 있는데, 단순히 시장에 의해서 하락할 땐 손절이 아니라 한번더 산다라는 생각을 하세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20% 샀어. 그러면 내가 이 쇼박스 산20% 자리에서 추매 얘기를 좀 못해요. 거기다 어떻게 더 하겠어요? 그냥 10% 샀다라는 건한번더할수 있다라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. 무기가.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변동 줄 때는 처음부터 콱콱 사는 거 아니에요. 항상 한번더 산다라는 생각 가지고, 6,300원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해. 그렇지만 얘가 내려오게 되면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니까, 5,000원 이 밑으로 오게 되면 10% 더 담고요. 봤더니 여기서 잘 지켜주면서 오늘 저점 추가적으로 안 깨. 그러면 요 자리에서도 흐름 보면서 추가 매수할 기회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때 가보고, 여튼 떨어진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, 오늘 저점 깨지 않고 횡보하는 모양새가 한 일주일 정도 보여지는데, 수급이 나름대로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네 라고 했을 때, 그때는 한번더 사도 될것 같아. 단살 때는 좀 시장 흐름도 좀 봐야 돼요. 시장 흐름. 지금 시장 오늘 같은 경우 왜 하락했을까? 솔직히 크게 하락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.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살짝 불안한데, 여튼 12일 날 CPI 발표되는 그때까지는 막뭘 사거나 추매하려거나 그러지 마시고, 시장의 불확실성 확인 한번 하고
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쇼박스 그냥 지금 자리는 보유하고 가시고 오늘 저점 안 깨고 시장 안정화되면 거기 또 추매 자리가 되고요. 여기서 치고 내려가게 되면 5,000원 및 4,900원에서 한 번 더 사도 되겠다. 이렇게 말씀드려요. 네. 빨리 움직이시는 건 아니고 일단은 CPI 보고 내 시장이 안정화되는지 여부를 체킹하고 더 들어가는 전략을 남겨주셨습니다. 요즘에 이쪽 섹터에서 수익 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저희 리오프닝 본격적으로 됐잖아요. 아마 극장 가실 일도 조금 많아지실 것 같고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조금 더 단가 낮추셔가지고 한번 기다려보시면 어떨까. 그래도 나름의 또 긍정적인 진단 나왔으니까 조금 더 힘 나실 것 같아요.